요즘은 그 종잣돈 뭐 1,000만 원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이거를 그냥 대출받아서 시작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경영학적으로 보면 네. 그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레버리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한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름이 살이 되지 않듯이 네. 이 부채가 자산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빚도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이제 은행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자기들 이제 이자 받아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왜 우리가 재테크가 어려우냐면 네. 대출은 만기가 있다는 겁니다. 만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져요. 만기 때가 되면 막 두근거리는 네, 거죠. 그쵸. 내가 이거 빚을 갚아야 되나 아니면 좀 연장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손해보고는 또 못 파니까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주가가 싹 올라와요. 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못 팔 정도까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저기 그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특히 이제 요즘에 또 그 뉴스에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깡통 계좌 이런 얘기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미수 신용으로 네, 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식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하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남자는 짧고 굵게 네. 예? 네. 절대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짧고 굵게 어떻게 하려고요? 짧고 굵게 죽으려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늘고 길게 네. 요즘에 이제 텀이 짧아져서 그렇지 적어도 10년에 한 번은 큰 장이 옵니다. 이거 이제 2005년, 6년, 7년에 굉장히 큰 장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큰 장을 본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제 1998년, 9년에 굉장히 큰 장을 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면 10년, 짧으면 5년에 한 번씩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에 와요. 네. 이럴 때 저기 그 수익을 내고, 또 이럴 때 돈을 이제 버는 거지. 네. 이게 그냥 남들 할 때 들어와가지고, 따라 들어와가지고 투자하다가, 네. 그러면 이제 그 꼬랑지 잡고, 시장에서 쓰는 말로 꼬리 잡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네. 가면서 남들이 정말 주식이라고 하면 징글징글하다는 얘기 나올 때 이때 나는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지. 네. 그렇게 해야지만 큰 수익이 되는 거고 네.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번 게 없어요. 그쵸.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그때까지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쵸, 네. 물려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네.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그쵸. 버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재물은 있는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재물운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장이면은 네. 조심해야죠.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운은 저기 저 하락장이니까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러고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 거지.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막 주가가 떨어지는데 우리 왜 주식시장에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주는 따로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가 밝아요. 네. 박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저는 사실 이제 저기 그 동의하지 않는 얘기지만 네.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로 보면은 네. 주식도 네. 하나의 공인된 도박이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것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니까 사실 투기적인 요인이 있는 건 맞잖아요. 네네. 이거는 사실 모든 도박은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진다. 주식은 뭐 저기 거래소에서 밝을 때 네네. 하는 거지만 이제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밝으면 주식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조금 어두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주가 밝아요. 네네.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주가 저기 좀 어두우면서 능이 그 저기 그 불덩이 같은 저기 그 이제 주식을 네. 내가 저기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주는 극히 드물어요. 저도 사주로 사주에 에 저기 그 주식을 잘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책을 써서 먹고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을 할 때 네. 이제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네. 버핏 같은 경우에는 복리 투자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복리 투자처럼 5년 10년의 기간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 대운 하나를 다 쓰는 거잖아요. 네. 이건 대운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아. 그건 뭐, 사주가 어둡든 밝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 보면은 이제 짧은 기간에 그치.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이때는 이제 운을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아니, 저기 그, 정기적으로 적금 넣는데 무슨 운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책에 보니까 이제 재물이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는 사주가 있다. 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금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탁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은 재물은 내가 이제 생하고 극하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상생, 상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물은 내가 극을 하는 저기 그저 그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지 상대를 제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의 크기는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제압하러 갔을 때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반극 당한다 한다면 반극 내가 이제 때리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두드려 맞는 이렇게 되면 건강을 상할 수도 있고 재물이 들어왔을 때 사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저 내가 지금 맑은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탁해진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재물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금전 사고 내지는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사주 풀어줄 때 네. 부정한 방법을 쓰지 말라. 네. 주식 투자할 때 왜 작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걸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소된 말로 철컹철컹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그 재물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건강도 지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맑은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로또 맞은 사람들의 그 이후 삶이 어떻게 됐을까? 라고 보면은 맨날 신문에서 로또 하고 난 다음에 그 1등 당첨되고 끝에 가서 보니까 노숙자가 있더라. 네, 그런 얘기 많죠. 이런 얘기 많단 말이에요. 몇 명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잘 그렇지 않겠죠. 몇 명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간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간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한다. 잘 하는데, 특히 이제 욕심을 낸다든지, 좀 저기 사주가 막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게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현명해서, 재물이 들어오면 잘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돈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된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금전 사고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안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는 건가요? 피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기 일정 기부를 한다든지. 아. 네, 그러니까 사주를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네. 봉사하는 거. 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덕을 쌓는 거죠. 원래 사주는 못 바꿔요. 네. 왜 딱 태어난 그 날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저기 그 사회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제 덕업이 쌓여서 네. 내 사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겠죠.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가지고 봉사 활동하고 남들 위해서 정말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거죠. 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이제 좀 사주 분석 해놓으셨더라고 책을 보니까. 예, 예. 이제 워런 버핏하고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워런 버핏 사주는 이제 어땠나요? 보시면. 워런 버핏은 이제 1930년생이니까 네.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2022년에 벌써 93이에요. 네. 93인데 이분 사주가 재밌는 게 네. 이분은 이제 그 수일간이에요. 이제 그 우리가 목화 토금 수 이렇게 그 나는데 네.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옛날에 중국 송나라 이전에는 띠를 가지고 봤어요. 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지. 우리 이제 뭐 이제 신문에 보면 띠별 운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국법이에요. 근데 송나라 저기 이후에 이제 그 이자평이라는 사람이 자평이라는 명제를 쓰면서 일간. 그러니까 저기 그 내가 태어난 날에 저기 그 글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더니 서자평이네 서자평. 네.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중심 글자가 이제 그 우리 만세라기 보면 일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이제 그 버핏 같은 경우에 임수예요. 임수는 큰 물, 호수, 강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친화력이 좋고 그리고 저기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버핏을 이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저기 그 시 간에 보면 네. 저기 그 정화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재물이에요. 그 딱 붙어 있어요. 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을 하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사주가 좀 어두워야 한다 그랬잖아요. 두 개가 딱 합을 하면 그럼 그게 이제 그 큰 강이 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뭐로 바뀌냐면 안개로 바뀌어. 아... 그러면 안개를 탁 뿌려놓으면 태양을 가리잖아요. 네. 어두워지죠. 네. 그래서 저기 평생 그 이 주식으로 해서 그 달고 사는 그런 이제 그 사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은 사실은 그 지금 현재 그 떠돌고 있는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무재 사주예요. 재물이 없어요. 네. 재물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물운이 네. 와 있어요. 아까 저기 그 우리 이야기했죠. 무재사주는 재물운이 네. 왔을 때 한해서 돈을 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재물운이 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20년짜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청 기네요. 20년짜리인데 초반 10년보다는 후반 10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10년에 열심히 돈을 벌고 아마도 스페이스X가 잘 안 돼서.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어질 수 있으면 20년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이후로는 별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뭐 말년에 안 좋다고 하면 이게 말년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물은 그때 끝난다는 얘기죠. 끝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만약에 100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1조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거의 더 못 본다는 거죠. 아, 그 이상을 벌 수가 없다. 더, 나가는 거와 상관없이. 나가는 상관없이 더도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해왔던 사업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 벌었던 건 자기 거고, 그 이제 그걸 지가 다 써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걸 꼭 유지하는 건 가능한 거죠. 아, 지금 이제 향후 20년 동안 한참 돈을 벌 때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저기 테슬라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이제 테슬라의 회사 돈으로 그 코인을 산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네.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재물이 왔을 때 20년간은 잘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조지 소로스도 그랬어요. 조지 소로스도 자기 재물이 딱 끝났을 때, 펀드를 접었어요.